내년 예산안에는 사상 첫 우주 탐사 예산이 포함됐습니다. 네, 우선 100억 원을 투입해서 기반을 조성한 뒤에 오는 2020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. 정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1969년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. 이후 달에 착륙선을 보낸 국가는 옛 소련과 중국 등 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. 우리나라가 세계 네 번째 달 착륙 국가에 도전합니다. 우선 미국 나사와 협력해 2018년까지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이후 2020년 이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자력으로 달 착륙선을 달 표면으로 보낼 예정입니다. 이를 위해 내년 100억 원의 예산을 시험용 달 궤도선과 달과 지구와의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신우주통신지상국, 과학탑재체 설계에 투입합니다. 기반 기술도 국내 17개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. 달 표면을 누빌 한국형 무인 달 탐사선, 극한 환경에서 탐사선에 에너지를 공급할 원자력 전지 초기 모델도 완성됐습니다.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과학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.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, 위성과 발사체를 중심으로 한 우주 기술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. 다른 미래 우주 시대의 전초기질 뿐 아니라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정부는 또 달 탐사선 개발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우주 기술을 국가 산업에 적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. YTN 정혜연입니다.